다음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82명으로 400명대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일부 완화돼서 상견례 또 돌잔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상견례나 돌잔치 할 때 그러니까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까? 네, 상견례에는 예비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대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되는데요.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는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동안 예외를 적용해서 인원 제한을 해제했던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서 8명까지로 다시 인원 제한을 뒀습니다. 비수도권 내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지역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또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됩니다. 네, 좀 제한적으로 또 완화가 되는데요. 더불어서 다음 달부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백신 접종도 시작을 하죠. 네,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2분기 접종 대상자는 98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850만 명에 대한 접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일반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7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 38만 명,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90만 명이 2분기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2분기 안에 국민 1,200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